국내 중대형 버스와 화물차의 90% 이상을 생산해온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친환경차 전략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젯밤 방송된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전북의 수소차 산업에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의 상용차 생산이 전국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난 6년 사이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고 전반적인 산업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수출 분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4년도에 3만 5천여 대에서 지난해에는 9,400여 대까지 70% 이상이 감소를. 상용차 산업 위기 원인에 대해 두 토론자 모두 코로나19 여파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와 중국의 저가 차량 공세 등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수용 그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개도국 중심으로 네. 수출을 해오는 이런 전략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 환경이 바뀌면서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면서 그 내수 시장과 해외 수출 시장의 어떤 그 판매량이 줄은 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상용차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행정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우 부지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 특징의 중대형 상용차에 집중된 전북의 자동차 산업 구조에 소형 상용차까지 포함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고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전략적으로 포터라든지 스타렉스 같은 소형 상용차도 이 전북에서 생산을 시작을 했더라면 안 의원은 전북에 있던 현대차 연구소를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게끔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 우리 전주 공장에서 상용차 연구소를 남양으로 이렇게 그 현대차가 보낸 일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좀 더 설득하고. 상용차 위기 극복 대안으로 안 의원은 친환경으로 자동차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수소 생산 기반이 갖춰진 전라북도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피력했고 우 부지사는 친환경 차량 개발에 정부의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보조금 정책, 상용차 기술 개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